네, 오늘 가볼 댁은 아랑을 활용한 돼지 방댁입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자, 갑자기 아랑이 뜨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랑이 효과 공격이 바뀌었습니다. 효과 공격 발동 시 2차 효과로 30% 확률로 적군 한 명에게 변이 효과를 부여하죠. 그래서 선타와 반격 이런 걸로 상대를 돼지로 만드는 이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아랑 현재 46강이고 장비는 속속의 반반, 신속의 부활, 반격, 약공, 속공이죠. 잠재도 약공, 즉저 반격. 전체적인 덱은 뒷줄에 아랑, 루디, 로지구요. 앞줄에는 세자르, 라드그리드, 패스, 나머, 시나, 스킬은 방패죠. 그럼 결투전 가보도록 하시죠. 네, 시작해보죠. 일단 아랑이 선타. 효과공이 나가면 돼지 가능하거든요. 와, 돼지 좋아요. 시작부터 하나 돼지 걸렸구요. 자, 반격 잘 받아치면 또 가능한데 일단 상대 프레이야 마덱이라 반격이 좀 안 나갈 수도 있긴 합니다. 일단 루디 반격부터 먼저. 제일 좋은 건 아랑 아래 스킬 쓰는 건데 생각보다 잘 안 쓰긴 하더라고요. 자, 막을 수 있고요. 반격 역시 못 치네. 암호로 지집니다. 주식하고. 자, 아랑 까비 위스킬 나갔네. 네, 자, 부활결정 부여. 오우, 버틸만 하네, 그래도. 마덱이랑. 슈잉, 나라까지 통감. 또 체력 채워야죠. 또 진붕 쓰는데. 일단은, 진붕 면역 있죠? 아랑. 요거 되게 알같이 좋네. 아, 이게 반격이 나가면서 좀 돼지거는. 아, 이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죽었고, 부활. 프리아 때문에 여의치 같네. 자, 프레이어 위스킬. 오, 방금 나갑니다. 돼지가. 아, 안 걸리네, 까비. 자, 방패해. 세자로 위스킬. 아, 스킬 원하는 대로 너무 안 나가는데. 시작부터 이러네. 자, 길리가 위스킬. 일단 근데 상대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오, 좋아요. 드디어 변이. 자, 겔리두스랑 이제 뒷줄 하나 플러스로 돼지 걸리죠. 오, 프레이야 돼지. 자, 근데 레깅 레이프가 스킬 뭐 속공 이런거 나가면 뒷줄은 돼지가 풀릴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거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속공 나가면 두 번째 공격으로 풀립니다. 뭐야, 돼지. 와,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자, 일단 로지 각성 스킬 쓰면서 이제 그냥 프레이야 잡았고요. 대신 돼지 걸렸다가 풀리면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무몸이기 때문에 바로 죽이면 됩니다. 아, 센데. 자, 부활. 휴식. 아랑 죽었고요, 또. 부활. 자, 루디 방패 키면서 일단 피 채워야죠. 그래도 프레이야 메인 딜로 잡아서, 쟤만 잡으면 되는데, 레기네이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제 반격 나갈 확률도 높아졌고요. 자, 라드그리드가 먼저. 합성 스킬. 얘도 뭐 약간 깔짝깔짝 때리는데 은근히 데미지가 답니다. 나라까지. 자, 쟤도 부활결정 안 해. 부활결정 캐릭이 왜 이렇게 많지? 야, 이건 뭐, 네, 잡은 것 같은데. 데미지 안 박히는데. 근데 레긴 레이프도 뭐 그렇게까지 센 것 같지 않고. 방패 타이밍 좋구요. 바로 사망. 자, 사망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띠용. 오, 어디로 들어갔네. 네, 뒤로 들어간 것 같은데. 저 체력 변경 안 된 거 보면. 메인 딜러 둘 다 잡았습니다. 편안하네요, 이제. 자, 시간 3초 남았는데. 이제 돼지가 나가면서. 꿀, 꿀, 이야. 두 명 남았는데 두 명 다 돼지. 지렸구요. 와, 이런 식으로 게임을 이기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됩니다. 꿀, 꿀. 자, 이번엔, 주다스 나옵니다. 주다스 델론즈 대. 현 1티어 덱이죠.
자, 돼지 안 걸렸고 상대 스킬 다행히도 델론즈 스킬이네요. 델론이 방패부터 먼저 이거 뒷줄 딜러들을 돼지로 묶으면 이거 진짜 괜찮거든요. 스파이크가 있어서 돼지를 또 풀 수도 있긴 하겠네. 자, 좋아요. 일단 버텨냅니다. 반격. 아, 돼지 안 돼요, 까비. 자, 라드리드 스킬. 스킬이 뒤죽 빡죽이에요, 방대근. 슉. 자, 지금이 상대가 가장 강력한 타이밍. 나라까지. 와, 다행히도 겔리 스킬. 자, 지금 로지도 피가 없거든요. 좀 위험합니다. 핑결까지 걸리고. 와, 안 좋은데. 아머. 자, 로지 스킬. 일단 방패 킬 때까지, 신화 스킬 방패 킬 때까지만 버티면 되는데. 예,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방격 맞으면서 부활. 바로 연쇄. 자, 시간 안 주네요. 아, 아랑 때문에 연쇄각이 나옵니다. 아랑이 뭐 영광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눈몸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 형들이 버텨내고요. 아랑 반격. 이야, 돼지 걸면서 상대 각성 스킬 각이었는데 막아냈습니다, 아랑이. 자, 이런 그림. 이것 때문에 이제 아랑 쓰는 거죠. 확률이라 막 엄청 잘 걸리진 않지만 그래도 간간이 터지면서 약간 효과를 보는 이런 느낌. 자, 델론즈도 변신. 저것도 돼지 걸면 다 풀리는데. 이야, 돼지 겁니다. 뭐야, 메인딜러 두명 돼지, 이돼지. 역시 돼지 방덱. 좋은데. 자, 지금 굉장히 좋아요. 자, 근데 스파이크 잘못 때리면 풀리는데. 아, 스파이크 때문에 때려서 풀렸네. 아, 자, 풀렸습니다. 스파이크만 돼지 그 됐고. 뭐야 이게 갑자기. 자, 그리고 각성 스킬 쓰는데 일단 델론즈 변신 해제된 상태로 나오고요. 아, 엄청 강력하네. 네, 큰일 났습니다. 자, 좀 더 부활하긴 했는데. 세자로 스킬. 주다스 또 와요. 이번에 회복 불거까지. 자, 신화 스킬 방패까지만 어떻게 버티면 되는데. 이건 데미지 안 들어오네. 반격. 아, 데미지 안 되고 까비. 자, 로지 스킬. 이런 식으로 시간만 쭉쭉 각인만 하면 이기긴 하거든요. 오, 로지 센데. 데론즈도 지금 변신이 풀렸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 나랑 맞으면서 피 조금 채워야죠. 자, 겔리 스킬에 터지지 않으면 방패 키면서 다시 한번 아랑 일할 수 있습니다. 안 터졌어요. 반격. 돼지 좋고. 자, 방패. 아, 지금 돼지 쓰면 꿀이었는데. 아, 너무 아쉬운데. 자, 세자로 스킬 쓰면서. 야, 델론즈 일단 제거합니다. 스파이크는 부활했고요. 연쇄. 자, 방패 타이밍이라 막았죠. 아, 다행인데. 이야, 또 돼지 걸었고요. 오씨. 이야, 이게 되네. 와, 이게 됩니다. 지금 주다스 계속해서 중요한 타이밍 막고 있죠. 스파이크, 저 스파이크만 일단 없으면 되는데. 아니면 이분 때까지 주다스 공격 안 해도 되고요.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좀 좋긴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공격하긴 합니다. 라드그리드 스킬. 자, 사용하면서 타격하고 있고요. 스파이크 때리면 안 되는데. 아, 스파이크 때려서 또 풀렸네. 일단 스파이크 잡긴 했는데. 자, 주다스 딜뽕 상태. 오히려 상대 도와줬습니다, 지금. 자, 근데 살긴 살았는데. 아랑이 일단 죽었고요. 자, 아랑 뭐 할 일 다 한 것 같긴 해요. 자, 라드그리드 각성 스킬까지. 일단 표식 이용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만 지으면 됩니다. 겔드 부활. 자, 나라 피를 조금 채워야죠. 자, 연쇄 당하면 져요. 안 당하면 이기고요. 탱크 차이. 아, 연쇄 당합니다. 한 번 더. 남은 시간 없는데 이것만 버텼으면 이겼는데. 아, 아쉽네. 자, 그래도 피가 찼고요. 반격 치면서. 자, 피가 찼어요. 방금 세자를 맞으면서. 이야, 루디 방패까지 이걸 이기네. 이야, 이건 거의 와씨 이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힘드네요. 그래도 일단 주다스 잡습니다.
자, 이번 상대도 주닷습니다. 이번에는 앞줄에 펜니르가 있는데 조금씩 다르죠. 돼지 만들고 시작. 자, 근데 앞줄 돼지면 뒷줄이 스킬쓸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초반에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는데 살았네요. 좋고 반격으로 돼지를 안 됐는데 야 스키노 돼지 가능하죠. 이러면 확정이니까. 네, 뒷줄 돼지 하나랑 앞줄 돼지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돼지 사명세 좋구요. 진영 변경인데 안 바뀌죠. 자, 돼지. 자, 지금 스파이크 때릴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스파이크 때리면 풀리거든요. 아하, 이거 필이 안 좋은데. 자, 그래도 이게 초반에 막아주는 거 돼지 만들면서 이것도 크긴 해요. 결국 시간은 가니까 쭉 하고 날아. 네, 와, 스파이크 한 대만 치면 돼지 풀리네. 야, 이거는 일단 지금 겔리우스 일단 돼지는 크게 의미 없고요. 결국 아랑이 건드리면서 일단 돼지가 다 풀릴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도 속공 까비. 자, 또 스킬 들어오는데 이번에 죽죠. 아랑은 뭐 무효로 버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자, 주다스 각성 스킬 왔네요. 이거 계속해서 일단 위기입니다. 네, 방패 전타임 막았네. 맞았네. 녹아요. 부활 방금 못 쳤구요. 자, 다행히 방패 위에다가 연쇄. 그나마 다행입니다. 와, 이렇게까지 초반에 돼지를 걸고 시작해도 힘드네. 주다스 이만큼 사기예요. 또 돼지 걸었네. 그래도 좋은데. 자, 1, 2, 3번 때리면 스파이크 안 때리는 건 너무 좋고, 당분간 또 주다스 스킬 맞을 일 없겠는데요. 알아, 피 조금씩 채우죠. 계속 좋고. 자, 건드려주면 이득. 파이 돼지 걸어도 이득인데 가능하나. 그냥 죽였네. 부활. 자, 세자루이 스킬 좋아요. 이거는 상대 건드리지 않고 때리는 거기 때문에. 네, 좋고. 자, 쟤는 이제 댕댕이 됩니다. 돼지 아니에요. 동물 많은데. 아랑 또 부활. 자, 라드그리 스킬. 일단 스파이크랑, 네, 안 건드린 게 좋은데 일단 건드렸고. 와, 이대로 시점 끌려도 애매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지금 스파이크를 돼지 만드는 거 아닌 이상. 와, 이대로 시간이 가면. 자, 안 됐네. 놀래라, 씨. 로디 방패. 공격 안 하는 게 좋긴 해요. 좋은데. 근데 주다스가 풀려서. 자, 지금 풀피긴 해요. 좋은데. 엄마! 부르는데. 자, 맞아주고 방패 킨 다음에 상대 주다 스킬 쓰는 거. 이게 베스트입니다. 와, 드디어 스파이크 돼지 됐네. 자, 세자르 스킬. 자, 지금 펜니르 깨우면 안 되거든요. 그럼 펜니르 각성 스킬이기 때문에. 창. 진짜 이렇게까지 해가 쓰이게 되나? 뭔가 상대 스킬 너무 의식하는데. 자, 돼지 쓰면 꿀이에요. 와, 뭐야 이거. 가능하네. 가능하죠. 꿀. 스파이크도 지금 돼지 걸어놨기 때문에 이러면 상대 입장에서 풀 수 있는 수단 없습니다. 댕댕이 한 마리에 돼지 사명제. 지렸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세자루 스킬. 야, 들어가죠. 이러면 데미지 들어가죠. 돼지는 만능형이 아닙니다. 예, 수비할 수 없고. 파이. 와, 이렇게 좋은 상황이 가끔 나오긴 하네. 자, 아랑 스킬. 남은 시간 1분.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주다스 안 깨우는 거예요. 그냥 돼지 꿈꾸게 놔두는 게 최고입니다. 사망. 40초. 와, 방덱 힘드네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예, 저 방덱분들 진짜 대단합니다. 방패 키고. 공격 안 하는 게 이득이죠. 그렇지. 공격 안 하고. 예, 아르스케 쓰면. 상대 공격 맞아도 이득이에요. 왜냐면 지금 세자르가 맞으면 피가 차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더 채우고 마무리합니다. 와, 진짜 이기기 힘드네. 네, 오늘은 아랑을 활용한 결투장 진행해봤습니다. 즐거우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영상 있으면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